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고 지하수는 땅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왔습니다. 그러자 온 세상을 덮을 만큼 엄청난 물이 쏟아졌는데요. 이렇게 될 때에 이 방주안은 그야말로 공포로 뒤덮여 있었을 것 같습니다. 375일 동안 이 배에 갇혀 있을 때에 노아에게는 이 비라는 트라우마가 남아있을 것 같았는데요. 무엇보다 배에서 나왔을 때의 세상은 홍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노아가 비만 보면 큰 두려움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어떠한 내용일까요?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창세기 1장에서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축복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창세기 1장의 상황보다 더 긴급한 시기였을 것 같아요. 노아의 가족만 남았고 동물들의 개체수도 매우 적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짐승과 새와 물고기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사람이 다시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살아있는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시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식물을 아담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던 것처럼 이 노아에게는 모든 동물을 먹을거리로 주십니다. 왜 갑자기 이 동물을 먹을거리로 주셨을까요? 뭐그 구체적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6장 21절 말씀을 비추어 보면 사람들이 이 육식을 하던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상에 퍼져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사람들이 죄로 가득하게 되면서 육식을 무분별하게 자행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육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육식을 허용하시지만 육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원칙 한 가지를 세우시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라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시지만 피가 들어있는 채로 먹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에게 모든 식물을 주셨지만 단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육식을 함에 조건은 단한 가지뿐입니다. 피와 함께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하게 피를 흘리다 보면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피째 먹지 말게 하시고 피를 흘릴 때에 특별히 사람의 피를 흘리게 된다면 그 책임을 강하게 물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은 살인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기록된 최초의 죄악이 바로 살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생명 또한 전혀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냥 한 사람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와 세상의 죄 때문에 홍수로 심판을 하셔야 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경시하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오해할 것을 막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이 땅을 채우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생명으로 세상을 채우라 명령하십니다. 죄로 세상을 채울 때에는 홍수라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가 아니라 생명으로 세상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살리는 영이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의 간증이 다른 이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함께 언약을 맺으십니다. 또한 모든 생물들과도 언약을 세우시는데요. 모든 생물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노아가 온 세상의 대표다라는 것이죠. 노아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책임을 가졌기 때문에 노아와 맺는 이 언약은 온 세상과 맺는 언약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다시는 땅에 홍수가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언약, 언약의 증거, 영원한 언약,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비에 대한 이 트라우마를 가진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에게 다시는 이 비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며 언약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를 볼 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천둥 번개까지 쳐대면 더욱더 무서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가 올 때에 두려워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뿐만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비가 온 후에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하죠.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받은 이 심판은 죄의 결과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처한 것이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또 고난의 세상에서 늘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죽지 않는, 썩지 않는 육체를 입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에 죽어 보이셨죠. 죽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수많은 증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죽지만 죽지 않습니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믿고 이 증거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구름 사이에 무지개로 두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교회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증거를 두셨습니다. 귀신이 물러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방언과 예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언약에 대한 확실한 증거인 것이죠.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제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또 우리 안에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이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믿음을 흔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우리 앞에 고난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매일 바쁘게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믿음과 환경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9장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렛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활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제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제46장.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피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주어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으리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굿사람과 부사람과 활을 당기는 무딘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 딸 애굽이여 길랏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네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네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녹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켜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하느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타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입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습니다.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귀에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2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일레 샤할에 맞춘 노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여,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좋은 교회, 좋은 TV.